치면 되는 거 아니거든. 문제는 그거를 몸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거든요.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제자리에서 몸이 스트레칭이 돼서 움직이는 동작을 좀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야지 내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크게 안 움직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이 자리에서 움직이잖아. 내가 몸을 이렇게 쓰는 거에 특화해 주는 건데 지금은 약간 보면 약간 이렇게 가고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약간 있거든. 좀 더 세게 치려고 하게 되면 그렇죠, 그렇죠. 약간 몸이 중심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. 그러지 말고 제자리에서 움직여서. 하고 이 격자 안에 마치 내가 뭐 항아리에 조그마한 항아리에 있다는 느낌으로 항아리를 막 깬다는 느낌이 아니라 항아리에서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그대로 틀었다가 다시 틀어가는 동작이 되면 저렇게 빨간 박스 안에서 몸이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. 그렇게 움직일 때 훨씬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공도 훨씬 더 일관되게 때리고 더 활력도 좋아지고. 내 목 하나 안에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